미친을 여지고 약간 그래 뭔가 외국에서 살아나왔던 것 같아요. 약간 아. 유학한 12년 차 같은 그런 느낌에. 예, 한번 쭉 들어볼게요. 계속. 예. 시린 기억들이 내가 붙잡고 있는. 그러니까 붙잡지 않아요. 부잡고이죠. 부잡고. 부잡고. 붙잡지 않아. 붙잡지 않아. 부잡아. 부잡아. 붙잡자. 부잡아. 붙잡고 있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붙잡고 있는데.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어제 이 가수 분석을 하면서 여러분한테 좋은 발성도 알려드려야 되고 아 이런 건 조금 잘못 따르면 큰일 난다 라고 하는 게 사실 이 느낌을 여성분들이 따라하다가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콧소리 너무 코로 가버려요 너무 코로 가버려요 네 붙잡고 너무 이러버려요 뭔지 알잖아 알죠 뭔지 콧소리로 가버리거든요 붙잡고 있는 갈수록 짙어지고 너무 이래요. 아 진짜 너무 웃긴다. 뭔지 알잖아 근데. 근데 어떤 느낌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왜 그렇게 부르는지. 그 느낌을 내고 싶은 거야. 뭔가 갈수록 깊어지고 약간 이런 느낌이야. 아 왜 이렇게 웃기지? 맞아요. 잘못하면 여자 체준 되는 거야 진짜. 갈수록 깊어져가 좀 더 세지면? 시간에 거슬러 갈 수 없네요 언노키 정신을 입모양 진짜 얄맞게 그렇게 해야 될까 약간? 거기 물고만 이렇게 물는 거잖아 가수지도 저가 그리움을 전교 시간을 약간 이렇게 나와야 돼 약간. 맞아. 근데 또 그게 약간 되게 맛처럼 불러놨어요 사실. 근데 맛이야. 그래도 여기는 근데. 맛이 있게 불렀는데 사람들은 그거를 맛이 아니라 그냥 먹었어. 뭔가 갈수록 짙어져간 그리움에 이러면 이 정도면 되는데 그리움이여 지금 난 부지하고가 너무 웃기고 옛날 어좀 그런 발음들이 되게 옛날에 그런 거 아련한 괜찮 아 그지 아련한 괜찮 있는 거 그런 느낌 약간 이거는 진짜 진짜 유학파들 있잖아요 우리 그 김중환님 아까 다시 한번 들어봐요 여러분 아시죠 이 밤에 그 주자고 있는 나 사랑이 또 이상 졸하지 않게 나를 위해 우지 마 난 괜찮아 뒤에 아이들 있잖아 잠실로 묻어야겠지 난 처음에 그게 잠실에 뭘 묻어? 잠실에 묻어야겠지 잠실로 묻어야겠지 아니 그렉도 그렇지 아니 그렉은 외국 사람이잖아 아 그렇지 여러분 그래 한국 사람 아니에요? 그래가 외국 사람이잖아.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인 거지. 너무 말아버리면 너무 많이 가면 너무 말아버리면 약간 그러지 말고 적당히 진짜 갈수록 짙어져간 그리움에 잠겨 시간을 거슬러 갈 순 없나요? 약간 이게 남자 보컬로 가면 누구냐면요. 그 제이키 김동. 넌 아무렇지 않은데 아 그게 내 일일은 알 수 없다고 아, 말하지 그게. 알고 있지만 나는 두려워 네 닷없이 다가올 그 어떤 우연이 너를 내가 모르는 아주 톤만 다른 톤만 다른 그거는 똑같아 갈수록 짙어져가 그리움에 잠겨 넌 잠자는 하늘님이요 그러네 약간 근데 여기도 유학파야 여기도 버클님들란 말이야 여기도 유학파란 말이야 여러분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갈 그러니까 약간 혀를 좀 더 R 갈수록 짙어져가 갈수록 짙어져가 그리움에 잠겨
괜찮을 텐데. 사실 요 정도만 해도 깔끔하잖아. 어, 요 정도만 해도 깔끔한데 이제 좀 더. 어. 미치겠다. 갈수록 지쳐져가 그리움에 잠겨. 잠겨 아니야, 잠겨. 어. 그리움에 잠겨. 시 아니야, 약간 쉬와 시의 주문. 쉬. 시간을 가슴에 갈순. 가순. 갈순 아니야. 시간을 거슬러 갈순 없나요. 이런 느낌이야. 없나요 그때처럼 나 그대 날 안아주면 괜찮을 텐데. 그치, 정확해. 유학파마 첨가. 약간 발음이 살짝 영어 같은 느낌이 있으면 좀 더 세련돼 보여. 제가 그거는 약간 저번에 임재범님 편에서 한번 얘기했잖아요. 영어식 발음법. 약간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오랫동안 기다려왔어요. 오랫동안 기다려왔어. 아. 내가 원한 너였기에. 그게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여러분 연음이라고 그러거든요. 가가 아니라 가. 가. 나. 가. 가. 그 뒤에 나오는 연음을 좀 더 굴리는 거야. 오랫동안. 어. 오래요. 오. 약간 어. 오. 약간 오. 그 그지. 아. 오랫동안 기다려왔어. 내가 원한 아. 너였기에 슬픔을 감추며 아, 감추며 그래. 널 보내줬었지 널 속여가면서 아. 찾고 싶었는지 몰라. 그게 약간 영어 그 유학 밥맛을 조금 첨가한 그쵸? 그런 느낌이다. 어, 약간 영어 같은 느낌이죠. 아, 영어 같은 느낌. 어. 가슴을 댄 것, 가슴을 댄 것처럼 눈물에 베인 것처럼 지워지지 않는 상처들이 괴롭다. 내가 사는 것인지 약간 살짝 져주는 거죠. 갈수록 지나 갈수록 짙어져간이 된 거죠. 갈수록 짙어져가 그리움에 갈수록 이렇게. 그치, 한번 해볼까요? 살짝만 더 봐. 갈수록 짙어져가. 그렇지. 그리움에 잠겨 시간을 거슬러 갈 순 없나. 그죠? 훨씬 그런 느낌이 들잖아. 그러면은 더 린스러워지는 거지. 유황파 맛. 이런 느낌으로 약간 헤이즈 느낌도 좋아요. 이제는 알아 말했네. 이리도 쉬운 걸 몰랐을까. 그러지 약간 그런 느낌. 비도 오고 그래서 안 하지. 비도 오고 그래서 날 생각이 났어. 그러니까 요거에 제가 볼 때 요 나이 젊은 친구들 중에 요 물고구마 느낌 제일 잘 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백예린이에요. 맞아. 어. 근데 그 백예린 노래는 내가 카피를 해도 부르면 그 맛이야. 그것 때문에 아, 물고구마가 없어서 그런 거야. 어. 너무 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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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래서 그래. 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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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여 생나나나나나나나. 약간 이런 이런 느낌 해야 돼. 해봐야겠다. 약간 그 물고구마를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여러분이 그냥 발라드가 있고